우리가 항상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인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주 짧게 또 쉽게 말하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거나 그 여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 또그 책임 그걸 묶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인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개인이 나 자신의 인권 문제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타율에 의해서 권력이라든지 사회 무슨 가치관이라든지 그 타율에 의해서 인권을 빼앗기는 것 그러지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소중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이할 때는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인권 상황이 다 같았습니다. 달랐는데 해방되고 이제 38선이 생긴 다음부터 인권에 대한 그 방향 과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모르고 북한은 이제 공산군이 진주하고 김일성 정권이 생기면서부터 인권 문제가 이제 오늘까지 악화돼서 불행하게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빼앗기고 있는 인권의 황무지가 된 나라, 사회가 북한입니다. 북한이고,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걸 벗어나서 상당히 이제는 인권이 회복되는 인간답게 사는 정치 역사적 과정에 어느 정도 중간쯤은 와 있다.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세계의 관점인 것 같은데, 그리고 그 북한의 인권 문제가 우리하고 상관없이 출발된 때가 언제쯤 되는가? 그게 역사적인 문제인데, 근대 역사는 동서양을 가릴 필요가 없이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근대 역사는 세계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, 그게 언제쯤인가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북한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? 인문학이 없습니다. 그 인문학은 뭐 김일성 사상으로 통합되고 마니까 인문학이 없으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의 첫째 조건은 민구하니 사상적 불모지에서 출발하자 하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. 그거 이제 북한에 들어오게 되고요. 세계 모든 공산국가에 들어와서 이제 공산국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북한도 인권을 상실하게 되는 제일 첫째 기본에는 인간애가 없어지고요. 사상의 자유가 빼앗겨지고 맙니다. 이건 또 어느 사회나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제1단계가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2단계가 민구하니 헤겔이 죽은 다음에 1848년에 국제공산당 연맹의 이제 공산당 선언이 나옵니다. 그거 이제 그 사상 그대로 정치화되는 거 이제 마크스 레닌을 따르는 이제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되죠. 공산국가가 처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전까지는 공산당 연맹이 국제적으로 조직은 돼서 공산당 선언이 나오긴 하지만은 어느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건 없었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, 전대주의 국가에 가게 되면 두 가지를 상실하는데 하나는 민주화니 전부 진실과 정의가 없습니다. 지금 북한은 진실이나 정의는 없습니다. 이제 우리도 정부가 잘못되게 되면 그 잃어버립니다. 그럼 인권은 마찬가지가 됩니다. 인권이 있다 해서 보면 이제 마찬가지가 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럼 저 북한에서 제일 지금 문제는 뭐냐?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북한만큼 인권을 빼앗긴 집단은 없습니다. 북한 동포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항상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인 거 아니?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시라고 인간애를 회복하라고. 그 북한에 사는 길은 자유와 인간애밖에 없습니다. 나에게 있어서는 자유고 사회적으로 인간애인데 그 지금 북한 정권 가지고서 유지될 수 있는가? 그건 없습니다. 불가능합니다.